닮은 변환의 역변환. 닮은 변환의 역변환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어차피 닮은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요, K의 단위 행렬이 되는 것이죠. K의 단위 행렬이 됩니다. 그러면 K의 단위 행렬의 역변환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요, 우리 실수의 역행렬은, 그쵸, 역수가 되는 것이죠. K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뭐, 단위 행렬은 역행렬 하나 많아. 그냥 단위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닮은 변환의 역변환은요, 어차피 단위 행렬은 그대로 단위 행렬이 되는 것이고요. 조심할 거는 실수의 역수로서 간다라는 거. 그쵸? 역수로서. 그러니까, 두 배 확대했으면은요, 2분의 1로 줄이셔야 되고요. 그쵸? 3배를 확대했으면 3분의 1로 줄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